안녕하십니까.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새 소식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엄마 주도 학습. 여러분, 이책 많이 보셨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전과 같은 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번 후루룩 보실 책은 아니고요. 여러 번 두고, 두고두고, 그 챕터별로 아마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오늘 이 책의 실전편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올해 3월 8일 날 출간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책 봐주세요. 샤론 코치의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입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요 띠지, 이 띠지를 이렇게 벗기고 나면요, 그냥 일기처럼 다이어리북처럼 쓰시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에는 1, 3학년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 6학년까지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서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책 소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여러분들이 특히 그 워킹맘이거나 아니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샤론코치 연구소에 그 학습 그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에 오시면 제가 과목별로 여러분들한테 로드맵을 만들어 드려요. 아이가 꿈이 뭐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자. 국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혼란스러워져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또 상담을 안 오신 분들은, 코치님, 저 정말 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정신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그냥 하루하루 메모하면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죠. 거기고, 제목은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가 있고요. 뒤에는, 기본적으로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저희가 Q&A를 넣어드렸는데, 그거 안 보시고 넘어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마지막 페이지에, 이 메모가 한참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Q&A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 점은 꼭 알고 가세요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 먼저 보시면, 처음에요. 그 사진 하나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프로필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칸이 있죠. 그리고 그옆 페이지에 보면, 학습법 진단하기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습법 진단하기는 유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초등학교 아마 3학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기본 틀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니까. 이 자료는, 제가 그 용인 외대부고 학생들, 특히 그 상위권 학생들한테 앙케이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왔나요? 혹시 여러분의 학습법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공개해 줄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리고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마 이러이런 것을 항목이 해당이 될 거다라고 앙케이트를 했더니,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랑 한번 체크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진단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학교 시간표를 외우고 있다. 두 번째, 매일 저녁, 내일 배울 과목과 진도를 확인한다. 예, 세 번째는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 전에 복습한다. 자, 네 번째는요,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 노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여섯 번째는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내용을 꼭 찾아서 확인한다. 자, 그 다음은요, 매일 공부할 양을 정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킨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한달 전에는 반드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자, 시험을 볼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자, 그 다음. 자, 오답은 분석한 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간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아이한테 솔직하게 체크하라고 해보세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해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50% 정도는 예고요. 50%는 아니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로, 학교 시간표 외우니? 그럼 애들이 외웠다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학교 시간표를 한번 써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은요, 쓰다가 막혀서, 오, 이상하다. 수요일 2교시 분명히 내가 알았는데, 라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저희 학교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변동이 심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항목이 왜 1위에 있느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이들이요, 먼저 강제적으로 3월에 학교 시간표를 외우면 머릿속에서 아이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자, 내일 화요일인데 2교시에 과학이다. 자, 지난 시간에 네가 과학에 대해서 이러이런 거 공부했고 이거 몰랐다. 자, 숙제가 뭐야? 준비물이 뭐야? 라고 메시지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표를 아는 아이들은 절대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복습과 예습도 돼 있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도 준비하고 또 발표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하고요. 쉬운 예로 막 교과서를 빠뜨려뜨리거나 준비물을 갖다가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첫 번째 학교 시간표를 외우더라. 그래서 이건 어머님들이요, 그냥 놀이 겸 재미 겸 아이한테 외워보라고 하고 반드시 써보라고 하세요. 자, 쓰고 나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 국어, 영어, 수학은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 잠깐 보고 목차 정도 아니면 간단한 내용을 머리에 저장해 놓으면 훨씬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은 주말에. 왜? 실험도 있고 조사할 것들 많기 때문에 이거는 10분, 20분으로 복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발표를 잘하고, 숙제를 잘해갖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시간표를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일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중간고사가 중학교는 대비가 되죠.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마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은 둔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시험은 없더라도 단원이 끝났을 때한 번은 알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 단원에서 이 아이가 정답률은 어느 정도구나, 이거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지만 아이들이 대비가 돼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진행하는 학교 시험에 쉽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 평가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 평가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가 이 문제를 알 때야 모를 때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 이 문제는 모르는 문제. 그러면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알고 넘어간다. 알고 넘어간다. 실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보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근데 모의고사는 그냥 수능 대비예요. 수능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에 들어가진 않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여기가 약점이구나. 아, 이런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돼도 나는 못 풀구나.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많은 양을 푼다기보다는 풀었을 때 내가 정확히 정답과 오답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중에서 첫 번째, 예, 학습법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책 여러분 구입하시고요, 엄마가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 한 장씩 샤론코치와 함께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초조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예, 즐겁게 예, 여정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